새뜨기. 새뜨기가 아주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새뜨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. 새뜨기는 옛날에 소가 잘 묵고 해서 새뜨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 되네요. 이것은 생식경, 어릴 때 눈으로 나올 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. 생식경과 영양경이라고 해서 두 번으로 이것은 변질되는 거예요. 처음에 날 때는 이렇게 파른 것이 아니라 아주 생식경이라고 올라와요. 달린 포자로 해서 포자로 둘러쓰고 올라와서 이것이 사라지고 지금 이렇게 또 싹이 나요. 이건 지금 영양경. 처음에 나올 때는 생식경이라고 해서 하얀 것이 움이 망을 둘러쓰고 나와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새뜨기예요. 새뜨기는 약간 독성이 있어서 이것을 잡수시려면 약간 삶은 다음에 독성을 뺀 다음에 잡수시면 좋겠네요. 여기가 아주 많이 새뜨기가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. 새뜨기는 여기 지금 두 가지 생식경. 처음에 나올 때는 생식경 올라왔다가 지금은 영양경으로 지금 변하고 돼서 지금 이렇게 파랗게 되고 있어요. 새뜨기. 새뜨기가 풀하고 어울려서 아주 많이 변식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새뜨기 보는 것은 이걸로 마칩니다.